안녕하세요. 식당 오늘은 간판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꽃 요리를 할 건데, 식당 간판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소스 이렇게 자를 거고요. 소스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쉬워요. 그래서 등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선이 나와요. 너무 어둡다. 등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접는 거죠.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세모. 종이테이프를 이용해서 밑판 조금 얇게 나가고 종이 A4 용지를 여기 쌀 거예요. 밑에는 붙일 거, 이 윗면은 붙일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선이 나오죠? 저는 길이는 여기 조금 남기고 여기도 안 남겨도 되는데 깔끔하게 하려면 안 뜰게요. 그래서 이 면을 조금 접어주시는 거예요. 칼집 내서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이 부분이 있죠. 잡고 여기도 계속 이렇게 쑥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칼집일까요? 여기하고 이게 같은 거니까 같은 그 여기도 쉽죠? 간판이 이런 그 이제 식당 가게나 그런 간판이 있으면 되게 엄마들도 사진을 보는 사람들 또 이제 활동을 보는 사람들도 뭔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풀칠해 줄게요.
좀 물어. 풀칠을 하면 좀 이렇게 이렇게 얇은 종이는 운다는 거죠. 저는 내 위에다가 좀 덧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꽃으로 요리할 때 영아들이 모자를 잘 쓰면은 요리사 모자하고 앞치마를 준비해줘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반에는 요리사 모자를 잘 쓰지 않으려고 해서. 그리고 한쪽 코너에는 이제 이 식당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한쪽 테이블에서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 먹는 아이들로 요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다 핑크가 될 것 같으니까 간판은 초록,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오늘 펜을 쓸 건데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프린트를, 그러니까 문서 작업을 해서 프린트를 해도 좋겠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문서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흰색을 덧붙이기로 했어요. 자, 이제 글씨 써볼게요. 보드 마카를 쓸게요. 보드 마카가 손에 묻을 것 같으니까 좀 잘 말리든지, 아니면 매직 있으면 좋은데 매직이 지금 없어요. 자, 한번 써볼게요. 우리 반 이름 따서 채소화 식당이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할게요. 양면 테이프 이용할게요. 왜냐면 풀로 하면 이 F 용지가 얇아서. 요리놀이를 화요일날 할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천천히 준비해보자 했는데, 저희가 화요일날은 좀 다른 좀 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하려고 조금 지금 일요일이면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글씨가 더 예뻤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이번에는 여기까지. 짜잔. 이렇게 식당 간판 완성됐어요. 음료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색종이로 만든 이거 오이 그 벚꽃이거든요. 벚꽃.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꽃 색깔이 밖으로 보이게 해서 이렇게 담아줄 거예요. 꽃 색깔이 밖으로 보이게.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해서 조금 붓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꽃주스 완성이 됐어요. 여기 지금 이 로고를 시간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로고가 없는 것을 없는 재활용품을 쓰거나 여기다가 이제 뭐 우리 반이니까 채송화 뭐 주스 아니면 꽃주스 해가지고 동그랗게 도안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도 훨씬 더 좋겠죠. 아니면 요즘에 이렇게 뜨거운 커피 마실 때 이거 컵 싸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도안을 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두부 주스 만들어야 할 때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자료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꽃주스를 만드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꽃주스를 이렇게 붙여놓아도 좋겠죠? 이렇게 꽃주스를 붙여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양면으로. 이렇게 로고가 안 보이게. 차 로고가 안 보이게. 이렇게만 아가들이 이렇게 먹는 흉내를 낼 수 있도록 소품으로 이렇게 준비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추수가 이렇게 색종이가 흰색이 보이니까 조금 그렇기도 한데 색종이 접을 때 양면 색종이로 하면은 색지나 양면 색종을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하면 보기 싫잖아요. 이 앞에다가 꽃을 깔겠지만 꽃을 깔겠지만 보기가 싫으니까 풀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이렇게 좀 부족하게 볼펜지가 조금 더 두꺼운 거라서 조금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아요.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개침이 어제 산에 다녀왔더니 또 다시 기침이 나네요. 이렇게 세워둘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꽃들을 몇 개 이렇게 붙여줄 거거든요. 아니면 종이 테이프 있죠?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좀 더 돌게 말아서 여기다가 뒤에 이렇게 사연처럼 이렇게 붙여줘도 돼요. 이 수업 준비들이 조금 고퀄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 아가들이 가지고 놀다가 이게 한두 시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고퀄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두 개 만들고 영화들이랑 세팅을 할 건데요. 놀이 세팅을 할 건데 제 진짜 후라이팬, 캠핑간 다닐 때 쓰는 진짜 후라이팬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쓰는 저희 요리, 그러니까 역할놀이에 소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급은 우리가 사진을 많이 나가는 거예요. 영화들이 놀이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거, 진짜 영화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가 쓰는 거 굉장히 그런 생활용품 좋아하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진짜 생활용품들을 가지고 위험하지 않는 생활용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주방 요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호기심도 충족시키고 더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리고요. 화전은 지금 A4 용지에다가 꽃, 색종이 붙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무 얇아요. 그래서 그 이 위에다가 시트지로 마감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좀 일부러 좀 뒷면에다가 좀 울퉁불퉁하게 일부러 만든 거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뜰 수 있게 손으로 쉽게 집을 수 있도록 너무 판판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울퉁불퉁하지만 안 예쁘지만 울퉁불퉁하게 해서 만들어서 놀이하는데 아이들이 식당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은 여기 이거 화전을 몇 가지 만들어서 이렇게 놀이를 하고 또 배달하는 친구 그러니까 음식을 서빙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갖다 주고 배달하고 또 음료도 갖다 주어서 영화들이 먹으면서 놀이할 수 있도록